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입니다. 요번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가이드라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사양 게임 기준 모니터별 권장 그래픽카드 등급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간혹 PC를 사기 전에 무작정 높은 모니터부터 사고 많은 우를 범하시는데요.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그래픽 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충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4K UHD라고도 하죠. 요 해상도쯤 되거나 아니면 DQHD 있죠. QHD 모니터 두개 붙여 놓은 수준의 커다란 G9 모니터 같은 거. 그런 모니터는 4080 슈퍼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권장드립니다. 고사양 게임 하려면요. 요걸 달아야 프레임이 100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상업 기준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써야 되고요. 144 모니터나 그 이상 되는 주사위를 가진 모니터, 4K를 사셨다면 4090급 써야 됩니다. 4090급 써도 144가 채 나오지 않는 게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30에서 140프레임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4090 사셔야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럴 만한 주머니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모니터들 구매는 비추천드립니다. 아래 해상도로 내려가시는 게 여러분 예산에 적합한 PC를 맞추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QHD는 훨씬 낮은 사양으로도 잘 돌아가는데요. QHD나 울트라 와이드 QHD, 그러니까 21대 9 정도요. 요 정도는 사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4070 슈퍼 정도만 되면 대부분 게임 130프레임 정도가 뽑히거든요. 21대 9 같은 경우는 한 110프레임 정도 뽑혀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4070 슈퍼만 사셔도 넉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4070 슈퍼는 100만 원 채 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어느 정도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해상도 모니터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44 미만의 모니터, 그러니까 뭐 QHD도 75나 100, 125프레임 모니터가 있긴 있죠. 그런 제품들은 4070 정도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니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070 같은 경우는 70만 원 후반대의 최저가 모델이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해상도겠죠. FHD 혹은 울트라와이드 FHD 21대고요. 요 정도는 4060만 쓰셔도 대부분 게임 불편하지 않게 돌아갑니다. 다만 144프레임까지 뽑아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100프레임, 90프레임 정도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44 모니터를 구매하신다면 4070 정도 가주시면 좋고요. 고사양 게임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좀 중사양 게임, 중고사양 게임 정도 하신다면 4060Ti 정도로 가시면은 적합한 조합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번 달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한 가지 정도가 수정이 되었어요. 7900 GRE 최근에 제가 벤치를 했죠. 그 데이트 포함해서 성능이 수정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성능 제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고성능 제품 추천 목록은 똑같습니다. 4070, 7800XT, 4070 슈퍼인데요. 왜 이것들을 추천하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일단 4070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4등입니다. FHD 해상도가 그나마 좀 가성비 좋고, 나머지 해상도에서는 4등, 4등, 그 총합 4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1등, 2등하고 비교해도 한 10%에서 15% 정도 가성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고가형 제품에서 10에서 15%는 비교적 비율상 높게 가성비가 차이 난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당연히 1, 2등이 가성비 좋은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가성비 1위인 7800XT를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싶긴 한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7800XT는 일부 드라이버 버전에 좀 쓰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다이렉트 9 10기반의 9 게임에서는 성능이 좀안 나옵니다. 여기 적혀있는 지표보다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콘솔 게임 기반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7800XT도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가 있지만 뭐 방송을 한다든지 AI를 돌린다든지 다양한 게임, 좀 저사양 게임, 옛날 게임도 같이 즐긴다고 하신다면 4070 가시는 게 훨씬 불편함 없이 쓸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가성비 2위인 3080 10기가는 어떤데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거는 이제 전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가성비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놈의 전력 소비량은 300W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4070이나 7800XT는 뭐 200초, 200, 뭐, 많이 먹는 애들 해도 200초 중반 정도인데요. 이건 너무 많이 먹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80은. 그래서
그래서 3080은 시끄럽고 뜨겁고 심지어 지금 판매한 제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단종될지도 모르고 그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하기 좀 어려우니 여러분이 1등이나 4등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3등은 쏙 빼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3등이 7900GRE 제품인데 요게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안정적인 가격에 나와 있어요. 아, 딱한 종의 제품은 무려 78만 정도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데요. 플러스 제품. 근데 그 사파이어 플러스 제품 빼고는 이제 80만원 초중반쯤 합니다. 사실 그 돈이면 돈한 5만원? 6만원 정도 더 못해도 4070 슈퍼 저가 모델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뭐4070 슈퍼는 전력 소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가 모델 산다 하더라도 크나큰 소음이나 발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만리 제품 사도 무난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라면 당연히 이제 GRE보다는 웬만하면 4070 슈퍼를 선호할 것 같아요. 다용도로 쓰기 편하고 뭐굿 게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3위가 있지만 또 이게 또 7800하고 어마무시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둘이 성능 차이 비교해 보면은 아 4K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해상도에서 특히 이 정도 성능이면 4K 쓰기는 어려워서 QHD 쓰게 될 텐데 QHD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맞죠?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버클럭하면 다르다 GRE는 오버가 잘 된다 이런 얘기할 텐데 그래픽카드 오버클럭하면 불량률 확연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세팅하러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PC방이든 채굴장이든 그래서 그걸 빼고 순수 성능으로 따지자면 역시나 7800XT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그리 안 나는데 돈 차이는 좀 나니까요. GRE 에디션이 맞죠? 거의 한 10만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 있다 아니면 컴퓨터를 좀할줄 아신다 그럼 7800XT를 가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고, 나는 컴퓨터 쳐본대요. 혹은, 뭐, 저는 AI 툴도 다양하게 쓰고, 옛날 게임도 많이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4070 가는 게 가장 좋은 가성비 선택이고,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거 쓰고 싶다면, 4070 슈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GRE보다는. GRE 가격이 뭐 조금 더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제 4070 슈퍼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좀더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 어떤 게 있나요? 아, 여기서부터 일단 가성비는 없어요. 가성비는 없고,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뭐, 당연히 4070 Ti 슈퍼가 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은 4K를 생각하신다면, 4080 슈퍼 정도가 되겠죠. 지금 7900XTX가 일부 제품 가격이 좀 싸서, 4080 슈퍼 가는 것보다는 7900XTX가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이제 저 정도쯤 되면 이제 10만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140만원이냐, 150만원인데 10만원 더 주고는 그냥, 50만짜리 4080 슈퍼를 갈것 같아요. 특히 이제 4080 슈퍼는 기본 가격은 잘안 내려가는데 특가도 종종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 업어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4090은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르는 바람에 이거 언제 내릴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동안 내릴 일이 없다 그랬죠. AI가 강세라서 4090 칩을 만들 만한 캐파가 전부 다 아, 네. 그 AI 전용 그래픽 카드 쪽으로 칩셋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90 가격 한동안 낼일 없고 저 가격을 유지하거나 뭐 떨어질 때도 아주 천천히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4090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여러분 4K 생각하더라도 그냥 4080 슈퍼 가서 그냥 옵션 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5090이 이제 출시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4090 사전이 하이엔드 그중에서도 플래그십 이 느낌을 길게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4080 슈퍼 정도로 4K를 만족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좋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딱세 제품 추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4070, 대부분 이제 4070. 컴퓨터 좀할줄 아시는 분은 7800XT가 가성비 좋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4070 슈퍼 정도 보시라. 하고,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메인스트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메인스트림 구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퍼포먼스랑 합쳐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살 만한 제품은 일단 두 제품만 딱 보입니다. 7600과 4060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7800XT와 4070의 관계가 매우 흡사합니다. 둘이 가격을 비교하자니 지금 4060 가장 저렴한 제품들이 대부분 다 품절났어요. 최저가 제품 5종이 다 품절나는 바람에 다소 올랐습니다.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서 42만원대 33만원 느낌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나죠. 8만원 가까이 차이 나서 확실히 7600이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둘이 FHD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 성능 같다 생각하시고요.
8만 원에 싸이 가져 했다면 7,600에 한번 빠져볼 수도 있겠죠.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7,600 같은 경우는 라데온이잖아요. 라데온은 드라이버 버전 중에서 조금 문제 있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잘 피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문제 있는 드라이버 버전이 있긴 하지만 라데온이 조금 더 지뢰가 많습니다. 그걸 피해서 설치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 용도로 쓰기에, 다용도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쿠다 생태계가 워낙 좋다 보니 라데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작업을 생각하면 7600보다 돈 조금 보태서 불편하지 않은 4060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가속 기능을 쓴다면요. 대부분 초보 유저는 당연히 4060 가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초보 유저가 아니다 그러면 7600이 가성비가 좋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지금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4060은 등수가 좀 낮거든요. 6등이나 돼요. 물론 6등, 5등, 4등은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야 6등이니까 당연히 2등 3등도 있겠죠. 2등 3등이 전부 다 AMD 제품입니다. 물론 판매하는 종류가 다양하진 않은데 6700XT나 6750XT가 소량 다시 들어와서 대원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좀 저렴한 값에 옵션도 타협하고 나는 이제 고사양 게임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700 시리즈 요두 종류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700XT를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뭐 깜빡임이라든지 블루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기 줄었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서 끊기는 증상도 확실히 좀 줄긴 했어요. 물론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엔비디아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못 참지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경쟁사의 제품보다 10만원 혹은 10만 이상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진짜 빡빡하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불편한 감수하고 갈볼만 하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요거 두개 가고 난 뒤에 그거보다 좀더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4060Ti를 갈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경쟁사 제품보다 10만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수 있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전 달에 추천했던 6800은 아예 단종이 돼서 물건이 없으니 넘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 외에 AMD, 엔비디아 제품은 전성비가 너무 안 좋거나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등수가 8, 10, 11, 12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이 정말 애매해요. 정말 애매합니다. 이 4,000원대 가성비 정도면은 4070하고 비벼서 봐도 가성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거든요. 많이 안 나죠. 물론 뭐 4070보다 7700XT가 좀더 가성비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긴 한데, 이게 제가 라인업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업은 확실히 QHD 가더라도 100프레임 이상은 뽑아줄 수 있는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라인업인데, 여기 라인업은 진짜 고사양 게임하면은 100프레임도 안 나오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펜 제품 파는데 얘네도 소음이나 발열도 심해요. 그래서 추천하기 좀 애매해서 제가 라인업을 나눠놨습니다. 뭐 어쨌든 7700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7700갈 바에는 그냥 저 위에 있는 7800XT 가시고요. 가성비 생각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쓰고 싶고 좀더 윗급을 보고 싶다면은 4060Ti보다는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이 4060Ti 두 종류보다는 돈을 좀더 써서라도 4070까지 넘어가셔야 확연하게 등급업이 된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4060의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서요. 솔직히 4060Ti로 얘네들 성능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FHD에서는 15% 내외고 QHD 가서나 2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안 느껴지니 아예 이렇게 껑충 뛰거나 귀하려면 그냥 가성비 좋게 4060이나 7600으로 만족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현명한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정리해 드렸고요. 4060Ti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40만원 후, 중후반까지만 와도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 점이 좀 아쉽네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도 가격이 더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칩셋 가격을 안 내려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메인스트림은 딱한종 추천할 수 있습니다. RX 6600. 딴거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이 돈이면은 이걸 왜 사? 성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럼 4060 가고 말지.
이게 4060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4060이 60 막내 라인업이라서 여러분이 좀 무시하는 기능인데, 전세대 3060이랑 비교해도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요. 1080Ti 있죠? 예전에 하이엔드. 걔랑 비교해도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고, 여기에 뭐 2060이나 3060 8기가 이런 거랑 비교하면 30%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완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프레임 차이가 100 나오던 게 13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1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890 나오던 게 한 120 나온다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느낌이 확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은 4060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 라인업은 고사양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고사양 게임 중에서는 여기 라인업 들고 왔을 때 80프레임, 뭐 70프레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다? 그럼 최소 프레임은 50, 40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최소 프레임이 60프레임 방어 정도 돼야 여러분 부드럽게 느끼거든요. 콘솔하고 달라요. 콘솔은 꾸준히 30프레임을 유지해주거나 꾸준히 60프레임을 유지해주는데요. 크게 안 출렁이고요. 대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탑은 평균 프레임하고 최소 프레임 괴리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 리뷰들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평균 프레임을 100 정도로는 맞춰놔야,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에 가깝게 맞춰놔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즐길 겁니다. 물론 CPU가 매우 좋거나 게임마다 좀 케바케도 있긴 해요. 최적화 잘 된 게임이면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뭐 다들 그런 게임 즐기는 거 아니니까 저는 여기 라인업보다는 돈을 조금 보태서라도 4060부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편안하게 게이밍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기 있는 라인업은 딱 6600원 보시고 나머지 다 제끼면 될 것 같아요. 2등은 A750인데 A750 가격이 6만원이나 갭 차이 나고 가성비 차이도 뭐 13%? 4% 차이 나죠. 이런 저가형에서 그 정도 차이는 적은 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6600 보거나 그냥 돈을 더 보태서 4060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일부 유저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RX 6600이 4060이랑 비빈다 그러는데 절대 못 비빕니다. AFMF는 찐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거 켜놓고 비비는 영상 보고 진짜 비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꺼지는 경우도 흔하고 실제는 화질 열화가 있기 때문에 오션 타입한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060도 DLSS가 있기 때문에 얘도 더 높은 프레임 보여줄 수 있겠죠. 절대 근접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30%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균 70점하고 평균 90점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제품이니까 그냥 싸게 쓰려면 6600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권장은 4060부터다. FHD 기준으로. 자, 그 밑에는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엔트리 라인업 아시다시피 다 단종이 됩니다. GTX 시리즈 싹 다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소량 남아있는 거 판매 중이고 그거 다 판매되고 나면은 아마 재수입이 없거나 짜투리 칩셋으로 소량 수입 더하고 치울 거예요. 이게 RTX 3050 8기가 요걸로 요 라인업을 다 때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3050 8기가 가격이 형편없죠. 형편없습니다. 이 30만 주고 이거 산다고? 그냥 10만원 더 주고 4060 가는 게 맞습니다. 둘이 성능 차이가 지금 대충 봐도 얼마 차이에요? 네. 이 84%를 100으로 만든다 치면 위에 거는 160% 가까이 됐거든요. 둘이 성능 차이가 60% 납니다. 프레임이 100이었던 게 160이 되는 느낌이죠. 물론 밑에 게 1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 뭐 한 프레임 70 나오겠죠? 얘 70 정도 나오면 위에 거는 이제 한 110, 120이 나오는 거죠. 진짜 격차 크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 가지고는 일단 고사양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옵션 타입을 안 하면 고사양 게임이 어려워요. 제가 설문조사 해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상업이나 프로브로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 그런 8명은 여기 라인업 쓰시면 원활하게 최신 게임을 고사양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고, 뭐, 여기 라인업 살 빼는 그냥 RX 6600이 맞겠죠. RX 6600 26만원, 7만원 밖에 안 하는데, 여기 라인업 다 그 정도 가격 하죠? 아니, 그 가격 안 하는 싼 거 있던데요. 아, 얘는 진짜 성능이 형편 없거든요. 그냥 RX 6600의 절반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왜 녹색 칠해 놨어요? 그래도 이게 1060 성능 나와서 1060 6기가 뭐 아직도 중고 7만 하던데 그거 살 바에는 이거 사세요. 이거 11만원 12만원 하면 삽니다. 그래서 AS 3년 빵빵하게 받으면서 1060 6기가 중고 혹은 3기가 중고 사는 것보다는 불안함 없이, 얘네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품들이거든요. 중고로 사면 불안함 없이 뭐 3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성능 똑같이. 그래서 뭐 진짜 고사양 게임만 하고 저사양 게임만 하거나 이걸로 영화만 보거나 사무용으로 쓰는데 좀 저렴한 그래픽카드 찾는다 하면은 RX 580, 사실상 570입니다 이거, SP2048 거 요거 가시고 나머지 라인업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4060부터 시작하는 게
PC를 오래 쓸 겁니다. 너무 싸게 사면 뭐다?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이중 지출에서 손해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로우엔드입니다. 로우엔드 사면 안 되겠죠 그냥. 요새 내장 그래픽도 이상도 나와요. 야, 이거 세월의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780Ti가 여기 있네. 한때 대장이었는데. 10년도 중반에 얘가 대장이었는데. 아, 뭐, 여기에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 못한 애들이 질비하거든요. 여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살 바에 그냥 RX580 사지. 결국은 보태서 406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결론 나요. 여러분 수치만 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애들로 게임을 즐기겠어요? 못 즐깁니다. 돈은 이만큼 요구하는데 사무용들로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제 구형 애들이라서.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4년도 4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길게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추려서 여기 주석도 달아뒀으니까 표는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희 카페 들어가면 이 주석 보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MD 제품이 대체적으로 가성비 쪽으로는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AMD 제품 구매하는 걸 그렇게 극히 말리고 싶진 않아요. 드라이버 문제도 많이 해결되었고요. 다만 이 얘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픽 드라이버 정도는 괜찮은 버전 찾아서 깔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AMD 가시면 안 돼요. 한 번씩 AMD 사고 나는데 야, 니 때문에 AMD 갔다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거나 제가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제 탓하면 안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저도 웬만하면 엔비디아 쪽을 더 권장드립니다. 다만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AMD 간다 그걸 말리지 않은 뿐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